전교생이 5명뿐인 학교가 있습니다. 모레 6학년생 2명이 졸업하면 3명만 남게 돼 결국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작지만 정든 학교를 떠나야 하는 학생들은 모두 한 교실에 모여 사실상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아침 수업 시작 전 운동장을 한 바퀴 달립니다. 전교생 5명이 옹기종기 모여 눈 덮인 운동장을 달리고 나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전교생 5명은 6학년 2명, 5학년, 2학년, 1학년생이 각각 한 명씩인데 이번에는 모두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업도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6학년생 2명이 졸업을 하면 남은 학생은 3명뿐. 이 학교는 결국 올해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금요일 졸업식을 끝으로 완전히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 이제 노일분교를 떠날 날이 얼마 안 있으면 노일분교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추억들을 마음속에 담아보고 기억해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곤충 사육가가 꾸민 6학년 종우는 학교를 이렇게 추억합니다.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강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승마도 하고 여기서 많은 재밌는 추억들을 쌓았는데 이제 여기 학교가 없어진다니까 조금 아쉽고 섭섭해요. 경기도로 전학을 가는 또 다른 졸업생 시영이도 추억을 곰곰이 되새깁니다. 이제 폐교가 되면은 이 학교를 다시는 뭐못 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랑 동생은 아예 이사를 가니까 그니까 많이 이 지역에서도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쉬워요. 학생이 없어 이처럼 폐교되는 학교가 올해 도내에서만 4곳. 최근 5년 동안 27개의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올해 14곳이나 됩니다. 학생이 없어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없으니 인구 유입이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